프로야구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NC라이온즈는 내일 LG 트윈스와 마산 구장에서 홈 개막전을 갖는데요. 4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저력으로 올해는 정상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2018 프로야구 정규리그 개막을 하루 앞두고 선수들이 가벼운 몸풀기로 컨디션 점검에 나섰습니다. 개막전 상대는 LG 트윈스. 메이저리그 출신으로 KBO 최초의 대만인 투수인 왕웨이중이 선발 투수로 나서 LG의 윌슨과 맞붙습니다. 대만 언론의 원정 취재는 물론 대만과 중계권 계약까지 임박하는 등 NC가 왕웨이중에 거는 기대는 남다릅니다. 除了球场上的一举一动要比较小心以外，还是多少有压力啊，因为一直都被关注的这样。 1군 경험이 풍부한 정본모가 입대한 김태군의 빈자리를 채워 든든함을 더했고, 나성범, 모창민 등 주축 멤버의 공격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4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고도 매번 우승 문턱에서 좌절한 NC는 이번엔 반드시 우승 티켓을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선수 시절 또 뭐 코치 시절, 감독 시절 이렇게 좀 세 번을 경험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유종의 미 좋은 추억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올 시즌부터는 천여석의 주차 공간이 확보돼 고질적인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내년부터는 2만 2천석 규모의 새 야구장을 사용하는 만큼 최하위권인 관중 동원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편 MBC 경남은 내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마산구장에서 열리는 홈 전경기를 라디오 표준 FM인 98.9MHz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